이 차요 이거? 녹색 차 오셀롯 버츄를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차를 얻기 위해서 2시간 동안 고생을 했지. 부금 타이밍 딴 건데? 아 그렇죠? 어? 오 왜 이렇게 빨라 이거 뭐야 왜 이래? 우와 진짜 너무 빠른데? 최고 속도 4칸 반 가속력 4칸 반 근데 제가 봤을 때 실제 가속력은 4칸 반이 아니라 7칸 돼요. 프리드 마인드? 아 이게 그 정신병원 마크구나.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정신병원의 마크. 내부는 솔직히 뭐 별거 없어요. 자 이동수한 모두 그때각 그렇지 보시면은 장수풍뎅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동수 왔다. 기차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여러분들 이 문짝 가지세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2만의 개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뒤쪽에 에어레일을 달 수가 있어요. 카나다 같은 게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소형 날개 달아드릴게요. 내구도 풀업 그 다음에 방탄 장갑 달아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방탄 장갑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무려 14가지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큼지막하고 멋있는 거로 2차 슈퍼 스플리터 그 다음에 뒷범퍼는 이미 개조가 되어 있어요. 1차 트림 디퓨저가 되어 있는데 저도 이걸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엔진 풀업 그 다음에 소형 날개 옆에다가 날개를 달 수가 있습니다. 뺄게요. 경적은 산안드레스 루프 그 다음에 이마니 테크 원격 조종 유닛이랑 미사일 전파 방해 장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격 조종 유닛 돌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명 제돔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뒤면 옆면 네온 색상은 민트 그린 그 다음에 상징 프리드 마인드 상담 치료소 이게 괜찮거든요. 어쨌거나 다른 상징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러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접 지뢰 슬릭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레이스 옐로우 펄 광택은 블루 그 다음에 2차 색상 같은 경우는 메탈릭에서 카본 블랙 그 다음에 트림 색상 내부 색상 같은 경우는 캔디 레드 지붕 같은 경우는 지금 개조가 전혀 안 됐는데 스포츠 레이싱 스쿠 그 다음에 스커트 근데 이거는 뭐 개조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스포일러 이것도 굉장히 이쁜데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차 GT 스포일러 골라드릴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그 다음에 트렁크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드리겠습니다. 익스프레스 웨이 타이어 향상 방사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무제.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이번 신차가 정말로 멋있어요. 와 전기용품 완전 무선 새 품목 엄청난 절약 우와 정말 대단한 한국어 정말 멋진. 자 다음에는 이 자동차의 내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여섯 발, 일곱 발, 여덟 발, 아홉 발, 열 발,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아 열여덟 발에 폭파가 된 것을 볼 수가 뭐야 살아있어? 아 이제 터졌다고요? 18발에 시동이 꺼지고 19발에 폭파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한두 발 차이 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18발에 시동 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 오셀럿 버추가 나왔으니까 뭐 해야 되죠? 드래그 레이스를 해야죠. 자 그렇다면 이제 드래그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클래스 드라우그로 그로티 비젤란테 이분은 맨몸으로 달려요. 페가시 토레아도르 오프레서 MK2 벤벡터 BRA D클래스 템파 무기와 파이로 룩소로 디럭스 레이저 HVIP 기프 페가시 토레로 엑소 올해 들어서 가장 화려한 라인업 3 2 1 출발 가자. 와 부수차량 뭐야 아 네 아 파이로 아 파이로가 스타일링. 자 스타일링 지금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1등 누구죠? 오 레이저 온다 레이저 레이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6등 오 파이로도 왔고요. 자 1등 누가 근데 일단은 지금 부서 차량들이 1등을 했고 그리고 일반 차량 중에서는 오셀롯 버추가 가장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절벽이 있는데 여기를 넘어서 가볼 거예요. 자 어쨌거나 멤버라 보시면은 지금 리무진 비질한테 룬 자바가 참전했고요. 룬 자바가 오프로드 최강자 문방님 튕겼어요? 룬 자바 타가지고 저주를 받으신 자 일단 준비하시고 출발. 아니 방금 뭐야 방금 뭔가 지나갔는데 자 보시면은 드라우그로 성공 비질한테 거의 날아가죠? 바이크도 성공 다음에 토레로 엑소 토레로 엑소도 너무나 쉽게 성공 그렇다면 저도 성공하겠죠? 마찬가지 저도 매우 손쉽게 성공하는 모습 근데 이거는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도움닫기 없이 갈 거예요.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은 힘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올라올 수 여기까지 오프로드 타이어가 아니라서 약간 좀 그립이 밀려요. 하지만 힘만 보면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